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100W 충전이 가능한 GAN 3구 충전기에 240W를 지원하는 6A 1.5m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격이 39,900원입니다. KC 인증을 받아서 국내에 공식 출시된 충전기들 중에서 성능이나 기능은 둘째치고 가격이 매력적이라서 눈길이 갑니다. 크기도 아담한 편이라서 한 곳에 놔두고 사용하기도 좋고 여행시나 출장 시에 들고 다니는 것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쿡테크 10 GAN 충전기인데 충전 성능은 좋은지, 멀티 충전은 편하게 할수 있는지, 물리적인 그라운드 접지가 없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 가지고 있는 성능을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C타입 포트 2개와 A타입 포트 1개로 구성된 쿡테크 10 GAN 충전기는 PD, PPS 등 다양한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하면서 일반적으로 최고 100W까지 충전이 가능하고 샤오미의 충전 프로토콜인 MIPPS에서는 최고 120W까지도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쿡테크가 이 충전기를 국내에서는 100W 충전기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샤오미 스마트폰의 태블릿이 국내에서는 소수이다 보니 120W를 기준으로 잡지 않고 노트북 충전 시 최고 속도인 100W를 기준으로 잡은 듯 합니다. 최고 100W PD 충전이 가능한 ASUS F16 노트북을 충전하면 94에서 95W를 기록하고 65W PD 충전이 가능한 갤럭시 북 5 프로 16은 65에서 66W 정도로 충전이 됩니다. 두 개의 10V를 이용한 충전에서는 갤럭시 북5 프로 16이 62에서 64W로 충전이 되고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아이폰 16이 약 20W, 샤오미 15V가 약 27W, 갤럭시 Z 폴립 6가 약 21W로 충전이 됩니다. 이번에는 세 개의 포트를 모두 사용해서 충전을 해보면 갤럭시 북5 프로 16이 45W, 갤럭시 Z 폴립 6가 20에서 21W, A포트를 사용한 샤오미 15V가 15W로 충전이 됩니다. 충전하는 제품의 종류와 각 제품에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충전 속도가 조금씩은 달라지게 되는데 상황별 최고 속도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개 이상의 제품을 동시에 충전하는 멀티 충전기를 사용하다 보면 충전이 끊겼다 다시 연결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쿡테크 10 GAN 충전기는 멀티 충전 시에 충전 재부팅이나 끊김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기기를 추가로 충전할 때 유동적으로 전력을 분배해서 다시 뺐다가 꽂는 등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전 시 외부 발열은 세 개의 포트를 모두 이용할 때 가장 뜨거운 곳이 47도대가 나오는데 고속 충전기에서는 흔히 만나는 보통의 수준입니다. 쿡테크 10 GAN 충전기를 보면 플러그에 물리적인 그라운드 접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접지가 포함된 충전기는 플러그 주변에 납작하지 않고 둥글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 녀석을 보고 고속 충전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 그라운드 접지 대신에 내부 회로에 15kV 정전기 저항 설계와 NTC 서지보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15kV 정전기 저항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강력한 정전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IEC 61000 4- 표준의 가장 높은 보호 등급인 레벨 4입니다. 그리고 NTC 서미스터를 이용한 서지보호는 평상시보다 높은 전압이 감지되면 전압을 안전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충전기에서는 주로 전원이 꺼져 있다가 켜지는 순간에 발생하는 큰 초기 전류가 해당이 됩니다. 이론적인 설명을 들으면 물리적인 그라운드 접지 대신 정전기 저항 설계와 NTC 서미스터를 넣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데 실제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없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충전한 제품에 과도한 전류가 흐르면서 금속으로 된 표면에서 정전기를 느낀다거나 터치 디스플레이에 터치 오류, 펜 사용이 가능한 제품에서 간섭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쿡테크 10 GAN 충전기를 사용하면서 노트북 금속 표면에서 짜릿한 느낌이나 미세한 전류의 흐름이 없는지 만져보면 이렇다 할 특이사항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은 100W 충전이 되는 제품과 65W 충전이 되는 제품 두 가지를 모두 확인했는데 결과는 동일합니다. 쿡테크 10 GAN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서 갤럭시 북5 프로 16의 터치 디스플레이에 터치가 이상이 없는지도 반복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역시나 사용감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어서 노트북만큼 고속 충전이 되는 Y700 3세대 태블릿을 충전하면서 케이스 없이 사용을 하고 또 했는데 역시나 괜찮았습니다. 펜을 사용하는 것도 이상이 없습니다. 서지 보호와 정전기 저항 이외에도 과온도 보호, 단락 보호, 저리플 설계, 입출력 가전류 보호 등 충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회로 설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쿡테크 10 GAN 충전기를 이리저리 살펴보면 하늘색으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도 제법 괜찮고 기본적인 마감 상태 등의 품질 관리도 준수합니다. 쿡테크 제품을 일반적인 보조 배터리부터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까지 사용 중인 입장에서 품질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긴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위아래와 충전 포트가 있는 주변으로 물리적인 그리드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방열 면적을 확대해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밖으로 잘 배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이 얹어둔 모습을 보면 비교적 작은 크기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여러 종류의 스마트폰을 주변에 두고 비교를 합니다. 무게는 214g으로 가볍지는 않고 크기에 비해서는 묵직함이 조금 느껴지는데 충전 속도나 안전을 위한 내부 설계가 가득 들어간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콘센트에 꽂아두고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무게는 부담되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할 부분은 두개 이상의 콘센트가 연속된 경우에 이 녀석을 사용할 때 사용하지 않는 발열 콘센트를 막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2구 콘센트에 꽂았을 때 다른 콘센트 사용이 전혀 문제가 없고 멀티탭에 사용을 할 때도 발열 콘센트를 막지 않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39,900원에 100W 충전이 가능한 GAN 3구 충전기를 사면 240W를 지원하는 1.5m 케이블이 딸려오는 쿡테크 10 GAN 충전기, 충전 성능과 안정성, 휴대성까지 모두 잘 나온 제품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충전기와 같은 제품에서 매우 중요한 가격이 상당히 좋은 편이니까 멀티 충전이 되는 고속 충전기를 찾고 있다면 샀을 때 후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추가로 쿡테크에서 나온 제품 중에 240W 6A를 지원하는 1.5m 패브릭 마그네틱 케이블이 있는데 소개한 충전기와 함께 사용하기 좋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보관 및 휴대는 물론이고 사용 시에도 상당히 편합니다. 가끔 유료 광고로 리뷰하면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데 꿀청자들에게 속여도 좋다고 판단한 제품들을 고르고 골라서 유료 광고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면이 많은 제품이나 누군가 영상을 보고 제품을 구매했을 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은 유료 광고를 아예 진행하지를 않습니다. 광고 제한이 오는 수많은 제품들 중에 실제로 유료 광고를 진행하게 되는 제품은 정말 소수거든요. 그래서 쿡테크 10 GAN 충전기처럼 리뷰를 통해 소개하는 제품이 유료 광고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어도 충분히 괜찮은 제품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